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고려의 사회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고려의 사회제도라고 한다면 뭐 신분제도라든지 일단은 사회시책과 법률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잘 나오는 이 키포인트가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 공부하면서요. 이 키포인트를 찾아가면서 이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분제도를 먼저 볼게요. 자, 고려의 신분제도는요, 일단 우리가 고대의 남북조 시대 때 있었던 이 신라의 골품제도가 대표적인 이 신분제도에 있는 그거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자, 요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 골품제도는 결국은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150년 동안 20여 개 왕이 교체되는 이런 혼란한 시대 안에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죠. 이 지방에 있는 호족이 육두품과 손을 잡고 후삼국 시대를 맞이했고요. 이 후삼국을 통일해서 나온 나라가 바로 이 고려죠. 그래서 이 신분제도는요, 호족이 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호족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통일신라부터 이제 조선시대 이르기까지는 양천제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이 양천제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제 대체적으로 지배층에 해당하는 양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 영시에서 관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수족권을 그에 대한 직역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가 있는 계층이 바로 양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양인은요,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 소수 귀족하고요. 그 다음에 관직에 이제 나갈 수는 있지만 굳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양인으로 분화가 되게 되죠. 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신적으로 예속이 되어 있고요. 자유가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노동과 이제 생산활동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의무와 권리가 없다는 점. 이게 바로 양인과 천민의 다른 점입니다. 자, 이 양천제는 이제 우리 칠판에서 보시다시피 지배층에 해당하는 귀족과 중간계층, 그리고 피지배층에 해당하는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귀족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귀족 사회를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그 호족이 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귀족을 형성하는 첫 번째 지배층은 바로 호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호족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지배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대한 이런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죠. 그때 왕건은 이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제 호족에게 왕시성을 준다든지, 그러면 뭐 이런 사선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혼인정책을 통해서 이 호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중앙집권을 이제 해나갔었죠. 자, 이런 과정에서 호족은 좀 더 세력이 많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광종 때 이르러서는 과거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호족이 문벌귀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벌귀족으로 이제 거듭났던 호족들은 이제 중앙에 있게 되는 대표적인 지배층이 되는 거고요. 호족 중에서도 중앙으로 가지 못한 이 호족들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지배층을 차지하게 되는 향리계층이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향리, 서리, 남반, 군반, 영리,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중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자, 국가의 이제 왕실의 실무적인 일을 한다든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지방의 지배층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중간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피지배층은 양인과 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이 양인 중에 이제 한 팀이 나와 있죠. 바로 정호라고 하는 팀인데요. 자, 이따가 다시 살펴보긴 할 건데 양인 중에서도 이제 국가의 일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그 계층, 즉 이 양인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국가에서 이제 돈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그 경제적으로 조금 더 지위가 높은 게 바로 이 정호계급입니다. 자, 귀족에서 이제 호족으로 분리되었던 이 문벌귀족. 일단 귀족들은 어떠한 이 그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제 국가의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귀족이라고 한다면요. 왕실이나 이런 또 왕실의 외척 세력들을 주로 이렇게 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거주하는 이런 문무관리들 중에서 가문이 좋은 이런 귀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총 9품으로 나눠봤을 때 5품 이상을 고위관리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했었죠. 그 5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바로 이 문벌귀족, 즉 귀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각각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일단은 과거를 보고 또 이제 음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과거는 일단 시험을 봐서 관직에 들어가는 것이고, 음서 같은 경우에는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아들을 추천을 통해서 관직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것이 바로 음서입니다. 이 음서가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 귀족들의 특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서는 일한 대가로 받는 것, 관리로서 일한 이 귀족들이 당연히 그 일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받아야 되겠죠. 급여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과전이고요. 또 이 5품 이상의 관리에게는요, 또 이제 품위 유지를 위한 그런 땅을 주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공음전입니다.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서는 과전과 공음전을 통해서 결국 경제적으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사회적으로서는요, 왕실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조금 더 높은 귀족이랑 이제 서로 통혼을 함으로써 그 가문의 지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위가 높아져가는 게 바로 이 귀족이겠죠. 자, 이들은 각각의 이제 요직을 독점하면서요,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 귀족 사회를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계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향리, 서리, 남방, 군반, 영리라고 하는 이 중간 계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서리와 같은 이 사람들은 바로 중앙관청품관 그 밑에서 행정실무를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정실무라고 한다면 뭔가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일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중앙에 있는 각 사이에 있는 기록이나 문서 같은 것들, 즉 장부를 관장하면서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부라든지 이런 미입사직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제 중류계층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과거 음식을 처음부터 이제 허용하진 않았어요, 중류계급에게. 자, 이는 바로 뭐겠어요? 이 귀족이 자기 이상의 특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중류계급을 막아줬어요. 바로 이 중류계급이 귀족으로 오는 걸 막겠다는 의지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이 과거나 음서 같은 것들이 이제 허용하지 않았는데, 인종 때부터 이제 과거를 볼 수 있는데 제한을 두지 않아요. 자,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평민 이상이면 볼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인이라든지 이런 그 양반 같은 귀족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즉 과거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지 않는 거죠.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바빴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 중간계층으로는 우리가 향리를 주로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이 향리는 이 호족의 계파예요. 자, 지방에 아직도 이 향리 계급은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서요. 또 여기에 있는 이 지방관을 전체적으로 파견을 못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 파견되지 않는 속현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이 향리의 지위는 지방에서만큼 굉장히 셌었죠. 자, 여기를 봤을 때 이 향리는요, 향촌 사회의 이제 그 실질적인 지배 계층으로서 이제 세습적으로 계속 그 지위를 보장해 나가면서 이제 중앙의 관리를 계속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향리들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지배하면서 있다가 공부해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문벌귀족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향리제도가 계속 정비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려 초에는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지역에 이제 굉장히 속현이 많았었잖아요. 그 속현에다가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니까 향리가 그 실질적인 지배를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부터는 향리직제를 따로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목호장, 부호장, 목호정, 부호정,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현종 때는요, 이제 5도 양계 체제가 완전히 완성을 됨으로써 향리 제도도 이제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향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수도 조절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종 때는요, 향리도 이제 승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9단계로 제정을 함으로써 그 향리직에 따른 이 질서를 원활하게 해 나가는 거고요. 통제 또한 강화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향리의 통제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려고 하냐면요. 중앙집권이 되려면 이 지방세력들을 중앙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거나 이렇게 지배체제 안에 이렇게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실질적으로 향리가 지방의 지배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인 통치자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호장이 중요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리를 견제하는 이 견제책도 이제 유용하게 쓸 수밖에 없죠. 향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견제책으로서는 처음에 이제 이게 견제책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거예요. 바로 기인제도하고 사신관제도인데요. 이 기인제도는 이제 우리가 왕건 때 봤을 거예요. 바로 태조 왕건 때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자, 이 호족 세력들이 너무 이렇게 당근만 주다 보면 중앙에 대한 이 지배권을 이제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버리면 너무 힘이 세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중앙에서는 이 호족을 좀 묶어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족의 자식들은 이제 어차피 지방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호족의 자식들을 중앙에서 써준다고 하면서 그 호족의 자식을 중앙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호족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질제도가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이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지방에서 반란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사신관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배를 하도록 허용을 해주는데 이 지배권에 한해서 이제 그 독자적으로 이제 지배권을 주는 대신에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주어지게 되는 이 사신관제도. 자, 이 사신관제도는 우리가 통일신라 그 경순왕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 경순왕의 이름이 김부인데 이 김부가 항복해오는 과정에서 김부에게 이 통일신라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사신관제도의 효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향리들이 위상이 이제 처음에 고려가 막 세워졌을 때는 이 호족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호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즉, 문벌귀족으로 변했던 이 지배층으로 있었던 중앙의 지배층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향리로 있었던 이 호족 중에 향리로 이제 넘어갔던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지배층을 독점하게 되죠. 이게 점점 시기가 가면 갈수록 이제 고려 후기 때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호족들의 지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신집권기 이후부터 이제 후기 때가 되게 되면요. 향리의 상층부가 이제 대거 중앙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요. 물론 검은세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신은 이제 검은세족. 그때 이제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는 이 호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고려 후기쯤 되게 되면 원래 남아있었던 이 토착 향리들이요. 점점 이제 너무 힘이 들어져 버려요. 향리의 일들이. 그래서 이제 향리직을 이탈해 나가는 과정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조선시대가 되게 되면 사대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호족들이 굉장히 억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남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궐 안에서 일하는 그 직책으로서 여러 가지 왕의 시종이라든지 호종이라든지 이제 궁중에서 숙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남반이고요. 군반은 이제 우리 직업군인 봤었죠. 지난 시간에 2군 6위에 해당하는 직업군인과 이런 중앙군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군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리 같은 사람들은요, 왕명을 전달하거나 이런 사신 접대가 주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양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양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평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정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호는요, 국가의 직역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16세에서 이제 59세까지.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데 일한 대가로 받는 이 군인전이라든지 외역전 자 이런 것들을 지급받으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백정 상인 수공업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정은요 우리가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시대의 백정은 이제 우리가 뭐 소나 돼지를 잡는 이런 가축을 도살하는 이 직업을 우리가 백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이 백정이 바로 이 농민을 뜻한다는 것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국가에 이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바로 이 백정이 주로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항상 중농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이 백정들이 몰락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부율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인파 수공업자는요, 대체적으로 농민보다는 지위가 한참 낮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세를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땅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직역을, 역역을 이제 꼭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 계급이 바로 상인과 수공업자입니다. 자, 노비하고 천민 한번 볼게요. 자, 천인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노비를 한번 보자면,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일단은 노비의 기원에서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노비는 이제 삼국시대, 즉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때로 이렇게 쭉 돌아가도 이 노비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노비는 뭐 전쟁에서 이제 포로가 돼서 왔거나 형벌 받으면서 이제 아무리 높은 쪽에 있다 하더라도 뭐 반역을 했거나 그러면 그의 가족들은 노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리대에 이제 휩싸여가지고 빚을 못 갚았을 때 이제 고리대에 의해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부채노비죠. 자, 특성은요, 일단은 국역은 없어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의무는 없지만 자유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의무와 권리가 모두 다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 이제 좀 대충대충 지은 것 같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이제 많이 지어지게 되죠. 뭐, 갓난이, 막둥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돌쇠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은 없고 이름만 있는 경우가 바로 천민이고요. 자, 재물로도 인정이 되고요. 또 국민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위가 두 개예요. 약간의 가축처럼 이렇게 사고 팔리는 그런 존재도 되면서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백성으로도 인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인의 호족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 노비들은 이제 호족이 따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졌을 때 이 공노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노비는 국가에서 데리고 있는 노비예요. 그래서 공영노비는 국가의 일을 하는 노비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영노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료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재산도 소유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결혼이나 가정생활도 염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노비보다는 공노비가 조금 더 살기가 좋았죠. 외무노비는요, 공노비 중에서도 이제 국가의 땅을 이제 경작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확량의 일부를 이렇게 조세로 바치게 되는 거고요. 또 공역의 부담도 외무노비에는 있고요. 사노비 같은 경우에는 솔고노비와 외무노비로 나눠지는데, 솔고노비는 우리가 몸종이라고 알고 있는 그 노비를 보는데요. 데리고 다니면서, 데리고 살면서 같이 이제 일을 부려먹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가정일을 한다든지 뭐 뗄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노비가 바로 솔고노비죠. 외고노비는요, 이제 바깥에 있는 노비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농민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겉으로는 이제 외고노비의 특징, 솔고노비보다 훨씬 지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가정도 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재산을 모아서 자기가 이제 세금을 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주인님에게 몸값을 바치는 거예요. 그 몸값을 바로 우리는 신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 노비들이 조금씩 다르게 분류가 된다는 거. 요거 한 번씩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원노비를 한번 볼게요. 자, 고려시대는 불교의 사회예요. 그래서 절에 시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죠. 물론 왕실에서도 시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귀족들도 시주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각각 사원 수공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땅을 또 이제 계속 매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 사원 수공업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시주에 의해서 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비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노비들을 우리는 사원노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원노비는요, 일단은 이제 공노비로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이 소유한 이 사노비를 이제 헌납을 하는 거죠. 절에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민을 노비로 만드는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절이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좀 부유한 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백성들에게, 농민들 또는 이런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갚지 못하면 이렇게 노비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노비들도 있게 되죠. 각각의 이렇게 귀족, 중간계층, 양인, 천민이 각각이 이제 하는 일도 다르고 거기에 처해진 사회적인 의무라든지 권리도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 권리,
이 계급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향소부곡을 안 하고 왔죠? 자, 이 향소부곡 같은 경우에는요, 양인이에요, 신분은. 하지만 천인 취급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향소부곡이 천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많이 다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의견으로는요, 향소부국민이 양인이긴 하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아주 힘든 일을 담당하고 자유가 양인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신양역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부국민의 사회적인 지위는 지위부터 말해보도록 할까요? 양인 신분이에요, 법제적으로는요. 하지만 보여지기로 보면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열세한 위치, 즉 다른 이제 똑같은 양인이라도 무시를 많이 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하고 싶다. 근데 이사도 못 간다는 거죠. 물론 국학에 입학을 하거나 과거의 음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승려도 될 수가 없고요. 한마디로 직업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푸곡이나 이런 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산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해진 그 정해진 이 생산량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게 공납을 납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일이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죠. 자, 향은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민이 양민이었는데 또 이 향소부곡 다 마찬가지로 과거 음시나 국학 입학이 다 금지가 되어 있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향하고 부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는요, 향하고 부곡은 농산물을 이제 국가에 바치는 거죠. 소는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바치는 이런 수공업을 생산하는 그 마을이 바로 소입니다. 자, 소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그 촌락을 말하는 건데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생긴 게 바로 이 소고요. 향부곡은 이제 우리가 남북국시대 때 우리가 이 존재를 살펴봤었죠. 자, 이들은요, 각각 이제 뭐 신분은 양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일반 군현민하고는 차별을 많이 받게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너무 수탈이 심하잖아요. 그럼 이들도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하듯이 이제 유랑을 하는 경우,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정부의 항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 거의 후기 말기쯤에 이제 가다 보면 이 향소부국민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그 기능이 이제 퇴화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많이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점점 이제 양민으로 이제 완전히 흡수가 되는 거예요. 군현민으로 완전히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게 되는 소멸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 고려의 신분제도를 우리가 골품제도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골품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여러 가지 이 상류층, 즉 보면 지배층을 나누는 이 신분제도가 우리가 골품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골품제도는 도저히 개인적인 이런 노력에 의해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게 바로 골품제도였어요. 하지만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새롭게 이 시험을 봐서 관직을 얻게 되는 뭔가 자기의 실력을 내비쳐서 이 자기의 지위를 올릴 수 있는 약간의 이 지위를 상승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이 통일신라의 골품제도, 신라의 골품제도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들은 각각의 신분 상승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을까요? 먼저 향리 같은 경우에는요, 문반이나 이제 군인이 돼서 군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반으로 출세를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요 고려 사회에서 보시면요, 일단 무신으로 출세를 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무신에서 잘 싸운다고 해서 발탁이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높은 이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친원파에 해당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눈에 잘 들어가지고 뭐 호위무사로 이제 등극이 되게 되면 이제 높은 곳까지 이제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향소부곡 거주민들은 어떻게 됐나요? 양인 신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인 취급을 못 받았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 향소부곡민들은 이제 그 점점 그 기능이 퇴화되고 없어지게 되면서 결국 소멸되게 되면서 이제 향촌민으로 같이 합세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외국노비 같은 경우에 재산을 모아서요, 그 주인에게 자기 몸값을 다 내버리고 이렇게 그 양인 신분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 상승 경로가 존재했다는 것. 바로 고려시대의 신분계층이 그 이전의 고대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고려후기 때 이렇게 신분 상승 경로가 존재했다면은 당연히 신분제가 동요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때 보면 정치적으로서 이제 신분제가 동요되고 경제적으로서 농장이 발달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혈연적인 그 관계에 의해서 이제 나의 지위가 우리의 친족의 지위에 따라서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고려시대에 있어서는요, 자기의 경제적인 지위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군공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에 따라서 신분제가 굉장히 많이 동요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양인하고 천민의 이 양인하고 천민이 양반진부, 즉 여기 있는 귀족으로 갈 수 있는 이 그 기회가 굉장히 확대됐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관을 우리가 문반, 무반으로 나누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무반이 이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면서 특히 무신 때, 무신 정권기 때 우리가 무신들이 신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또 납속보관제는 뭐냐면요. 국가에서 이제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곡식, 은 이런 걸 바치면 그냥 국가에서 관직을 이제 보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천철관제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군공자, 군에 대해서 이제 군 역할을 하다가 이제 군인으로서 큰 공을 세우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주게 되는데 특히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외부의 침입을 물리쳤던 이 신흥 문인 세력이 바로 여기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향소 국어군 마지막에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일반 군용으로 승격이 되게 되는 것. 이러면서 이제 고려 후기에 이제 신분제도가 많이 동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배층 구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배층을 호조,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우리가 한번 쫙 나눠서 한번 봤었어요. 물론 고려의 정치에서도 우리가 이 지배층에 따라서 이 시대를 다섯 개의 시대로 쪼개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럼 이들의 지배층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어떻게 관직에 들어오게 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벌귀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제 권력으로 또 경제력으로 자기 힘을 확고하게 다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치에는 과거와 음서로, 그 다음에 경제에는 과전과 고문전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서는 서로 왕실과 이제 큰 고위가 그 귀족들과의 이 혼인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지위가 높아졌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특권을 향유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고려 전기에 정치를 주도하게 된 인물들이 바로 문벌귀족이죠. 이 문벌귀족들은요, 우리가 이성육부 체제에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을 이제 독점하게 되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이 지배층이 바로 문벌귀족입니다. 자, 무신정변을 이유로는 이제 누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무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문벌귀족이 결국 몰락을 하게 되고 무신들이 지배권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들은 지배층일 뿐입니다. 왕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 하지만 이 무신 때는요, 왕을 막 갈아치울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무신 집권 때 있었던 충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을 두 명이나 갈아치웠거든요. 자, 이들 이 무신은요, 이제 주로 정강이나 서방과 같은 이런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농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노력보다는 본인들의 욕심 채우기에 조금 더 급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권문세족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권문세족은 부원 세력이에요. 즉, 친원파죠.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고위직을 이제 관직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음서로 들어오게 돼요. 왜냐면요, 가장 신분 구성이 많은 그 지배층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옛날 이 문벌귀족 출신, 얘네들은 자기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친원파로 돌아서게 되고요. 무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 장군이라든지 호위 이 장군직을 맡게 되면서 이제 권문세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원나라의 충성을 보임으로써 급하게 이렇게 귀족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노비라는 노비 출신도 있고요. 평민 출신도 있어요. 게다가 호족 출신도 있죠. 출신 성분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바로 이 권문세족입니다. 자, 이 권문세족은요, 이때 당시에 이제 도병마사를 바꿔서 권력을 독점
독점하던 도표문화사를 장악해서 이렇게 고려의 정치를 장악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 권문세종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대농장입니다. 자, 백성들을 엄청나게 착취하면서 이제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다 준 게 바로 이 권문세종인데요. 이 권문세종이 한번 떴다 하면 이제 모든 이 권력들이 이 권문세종 때문에 다 몰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많이 생기게 돼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이 국가에서도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권문세종 고리내를 통해서 일반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양인들을 다 노비로 삼아버린 경우도 허다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권문세종의 특징을 이제 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진사대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요, 권문세종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먼저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권문세종과 신진사대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최씨 그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최씨 무신집권기 때부터 이제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해서, 독점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천천히 성장해온 인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 때 이제 고민왕에 의해서 이제 중앙정계의 모습을 정확히 드러내게 되는 게 바로 신진사대부인데요. 원래 이 신진사대부는 좀 호족 출신이었던 지방에 있는 향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 지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권문세조까지 대립을 하게 되면서 국왕과 연결을 해서 이제 본인들의 개혁운동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성격을 보자면요, 향리 출신이 많고요, 그다음 하급 관리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실무적인 이런 중소 지주로서 이제 과거를 통해서 들어온 이런 실력자들을 볼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 권문세종 때문에 수치체제가 굉장히 문란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토지가 워낙에 이제 많다 보니까 국가의 이 세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치체제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권문세종과 신진사대부는 끊임없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이 신진사대부는 후에요, 이제 홍건적과 외부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성장했던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이제 결국 조선이란 나라를 개창하게 되는데요. 그 개창하기 전에 이제 이 신진사대부는 옹건파와 급진파로 나눠지게 되죠. 이 옹건파의 대표적인 주장은 우리가 정몽주로 볼 수가 있고요, 급진파의 대표적인 주장은 정두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권문세종과 신진사대부,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제 이 권문세종의 신분은 어떤가요? 가장 다양한 신분 계층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앙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신진사대부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올라온 중소 지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신흥 관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제적으로서는 권문세종은 대지주를 가지고 있고 신진사대부는 중소지주였고요. 정치적으로서는 이 권문세종이 음서로 많이 진출을 했다면 신진사대부는 과거를 통해서 실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문세종이 도표무사사를 장악해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이 밑에 중인계급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교적으로서는 권문세종은 당연히 친우파고요. 자,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중국에서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명나라하고 이 관계가 유대가 좋은 친명파가 있었죠. 자, 이렇게 신진사대부하고 이 권문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점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자면요, 주로 과거를 통해서 들어온 이 지배층은요, 문벌귀족과 신진사대부고요. 주로 음서를 통해서 들어온 이 지배층은 무신과 권문세종이에요. 자, 이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 문벌귀족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가문은 이제 우리가 뭐 안상임 씨, 뭐 경원희 씨, 뭐 이자겸에는 유명하죠. 그리고 파평유 씨, 그리고 해주 최 씨, 경주 김 씨. 자, 요런 이 집안들을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금나라에 대해서 이제 사대적이고, 그 다음에 자, 본인들의 이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랬었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금나라에 결국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었고요. 12세기 무렵에 굉장히 이제 보수화가 됐다는 것. 그러면서 무신정변으로 이제 결국 이렇게 제거를 되게 되죠. 힘이 약해졌어요. 뿌리째 뽑히게 된 거죠. 그 세력들이. 자,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 세력이 가장 다양하면서 이 신진사대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 자, 요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이때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권문세족하고 신진사대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죠. 자,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 나왔었는데요. 먼저 이제 폐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권문세족의 폐해는 어땠나요? 일단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죠. 자, 도평의사사를 장악해가지고요. 그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제 지위를 계속 세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장하고 노비를 이제 대거 이제 소유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사적 이익을 계속 확대해 나가죠. 물론 중소지지층이었던 이 그 신진사대부의 토지도 이 권문세족들이 많이 이제 겸병을 해버린 경우도 허다했어요. 당연히 신진사대부가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전을 개간하고 겸병하는 과정에서 민전, 즉 민전을 침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수조권을 설정하는 곳이 민전인데, 이 민전을 계속 이렇게 겸병을 해버리고, 게다가 이제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정까지 이렇게 겸병을 해버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전시가 체제가 붕괴되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농장 확대 계속 두고만 봐야 될까요? 바로 신진사대부는 이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농민들의 불만과 저항은 더더욱 많이 앞서가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국가가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때는 보면은 이제 지배층들이 이 토지를 점령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토지 지배권이 많이 약해져 버리고요. 또 국가 재정도 궁핍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왕 때 위안부 해군 이후부터는요, 이제 사전을 개혁하자는 논의 태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전 개혁론과 사전 개선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신진사대입니다. 먼저 사전 개선론은요, 사전에 일어나는 이 폐단만 제거하고 그대로 그 사전을 운영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전 개혁론은요, 이제 사전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거예요. 자, 요걸로 봤을 때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 바로 사전 개혁론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배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봤는데요. 여기에서 출제 경향이 높은 게 바로 이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의 특징, 이 귀족의 이 변천사를 보면서 그들의 특징과 이런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성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한번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시책을 내놓는지, 자, 그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사회시책과 이제 법률, 즉 법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들은 항상 보호해야 될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국가를 존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금을 내거나 국가의 경제권을 이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그 계급이 바로 양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양인 중에서도 우리는 농민을 되게 중시 여긴다 그랬었죠. 중농정책은 꾸준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농사기에는 이렇게 자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세라든지 이런 부역들을 감면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자가요, 원가를 넘을 수가 없게끔 이렇게 법률로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자, 권농정책으로는요, 하늘의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바로 원부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자, 이때 사직단도 건립을 하게 돼서요. 자, 이 사직단 같은 경우에는 토지신이라든지 곡식신과 같은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사회의 이 시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회 시설에서 보자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태조 때 이제 왕건이 했던 정책이 있었죠. 진대법을 계승했던 정책.
바로 흑창이 있었어요. 자, 이 흑창은 이제 부유기 때 빌려줬다가 춘공기 때 빌려줬다가 추수 때 갚으라고 하는 제도였죠. 그래서 양목을 이렇게 대여해 주는 방식. 왜냐하면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요. 자, 이게 나중에 성종 때 읍창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흑창을 개편해서 이제 봄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으라고 하는 춘대 춘압 형식으로 이렇게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를 두었죠. 자, 그 다음 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경제에서도 보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를 유경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단으로 만든 학보, 그 다음에 광학보는 승려, 승려들을 위해서 설치한 거고요. 경보는 불경을 간행하거나 그걸 번역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팔간보는 팔간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2보는 이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이자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는 거를 우리는 제2보라고 하죠. 개는 여러 가지 뭐 혈연, 지연적인 이런 상호 협동적인 그런 똘똘 뭉치는 그 개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시설을 한번 보자면요. 이제 동서대비원. 자, 여기는 이제 동쪽에 서쪽에 이렇게 대비원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더 그 어려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구유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해민국은 무료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도감은 이제 빈민들이 너무 힘들 때 흉년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힘이 들 때 그들을 구유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원이라고 해서 빈민보호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임시로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물가조절기관은 상평창으로, 우리가 이건 경제에서 공부했었죠. 평상시에, 그러니까 비쌀 때 쌀을 풀기 위해서 이제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값이 이제 너무 떨어졌을 때 그것들을 사들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다시 풀면은 물가가 너무 오르거나 물가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국가가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자, 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법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당나라율을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데 계속 그래왔던 법률을 계속 참고를 해서 이제 세웠던 관습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반역죄하고 불효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바로 유교윤리를 강조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사형은 이제 삼심제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 번째 재판은 국왕 앞에서 한다는 것이죠. 자, 형벌 종류는요, 태, 장, 도, 유, 사가 있는데요. 태형 같은 경우는 해초리로 때리는 거고요. 장형은 이제 곤장처럼 이렇게 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경우에는 가둬놓는 거, 유형은 귀양 보내는 거. 이때 당시 이 지배층들은 귀양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기득권 세력지였던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형. 자, 사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차명, 목을 자르는 차명이라든지 목을 매달게 되는 교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게 되죠. 자, 결혼 제도 한번 볼게요. 자, 결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 후기 때 가게 되면서 이제 일부 다처제, 처첩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요. 자, 여자는 18세 전으로, 남자는 20세 전으로 이제 결혼식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왕실끼리에서 근친혼이 많이 성행했는데, 고려 후기 때는 이제 그 유교 사상의 영향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제 근친혼은 안 하게 되죠. 금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장 제례는요, 유교식 규범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상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불교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절에서 치렀고요. 그 다음에 장례 같은 경우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례 같은 경우에는 승려가 그 의식을 주관했었죠. 그리고 또 이런 제사를 지낼 때도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남자, 여자,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 윤회 봉사를 했었죠. 명절은요, 우리가 뭐 정월 초하루, 삼신날, 뭐 단오, 유두, 추석과 같은 이런 그 명절이 있고요. 그 다음 불교 행사로는 연등회와 팔간회가 있습니다. 자, 재산상속과 여성의 지위.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출세가 높은 부분으로 이제 빈도수가 많은데요. 자, 이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해도 어쩌면 그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려 후기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장자상속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 원래 고려 시대에는 이런 장자상속이나 양자나 뭐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았었죠. 자, 그러면 여성의 지위부터 일단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요, 일단 집안 안에서는 굉장히 평등했어요. 물론 여성이 정치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지만 가정 안에서는 평등한 역할을 했었고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남편에게 예속돼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잃어버리면서 남편에게 예속이 되어버리는 조선 후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면요. 토지나 노비, 곡물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다 균분적으로 아들, 딸 부분 없이 상속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많이 존중해주는 편이었는데요. 남편이 사망을 하면요. 부인이 그 재산 분배권, 이제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여성도 집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호주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족에는요. 호족에 등재가 될 때는 나의 순으로 등재가 돼요. 조선 후기에는 아들 먼저, 딸은 뭐 기록을 안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좀 많이 우리가 좀 여성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받았는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성도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때 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요. 솔직히 모계하고 여러 가지 처계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이렇게 중시가 됐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또 음서도요, 사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외갓집까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상복을 입을 때도 친가, 외가 이런 거 다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윤회봉사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똑같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 공양하는 데도 있어서 이제 꼭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혼 후에는 여성이 재산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이제 조선 적기의 사회에서 보면 이제 이 여성의 지위는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가면서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향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향도는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데요. 이때 불교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상, 종, 석탑 이런 거를 조성하거나 법회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대표적인 노동력 같은 것들을 이제 경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신앙활동 단체가 바로 이 향도인데요. 매화활동을 통해서 이제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어놨다가 미륵님을 이제 이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미륵님이 이 향나무를 보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자,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이 공동체 질서가 계속 모색이 되고 있었다가 고려 후기에는 싹 바뀝니다. 이게 불교 행사 조직으로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지방 공동체적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게 되면서 두레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마을 공동체 행사로 이렇게 장례라든지 아니면 회음무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향도는 처음에는 불교 조직을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그 백성들끼리 함께 공동체 생활을 연구하는 이제 농촌 공동체 생활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고려의 사회 부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